시즌 마지막인데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진행형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완료의 모양은 헤드 PP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단어가 두 개니까 뜻도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적으면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동사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것보다 더 먼저 발생한 과거를 헤드 PP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가 이렇게 있고 그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드 PP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뭔 말이야? 이준. 나는 알고 있다. 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옛날에 발생했다고 여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현성 2번 뭔 말이에요? 나는 코알라를 본 적이 없다. 뭐 할 때까지? 작년에 호주에서. 네, 코알라가 겹치니까 코알라를 온으로 받았죠? 그래서 A가 지금이라면 작년에 본 적이 없었죠? 네, 호주에서 봤을 때까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옛날에 발생한 부분을 헤드 PP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동물원에 코알라 있어요? 네. 실제로 봤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동물원 갔어도. 네, 코알라가 그 너만을 위해서 등장하거나 나타나거나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가 안 봤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존재하니까 좀 알아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5천만 국민을 다 만나면서. 아니, 그럴 필요 없으니까. 코알라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코알라하고 누구지?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슬로스가 우리나라 말을 뭐더라? 그나무늘보. 네, 나무늘보. 걔네 둘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 멸종 위기래요. 굶어 죽는답니다. 굶어 죽어. 먹기도 귀찮아서. 네. 아무튼 둘 다 좀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CF 보면 문맥상 시간적 순효 관계가 분명할 때는 과거 완료 시에 대신 과거를 쓰게 된다 그랬는데 순효 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비포나 애프터가 있으면 시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뭘 쓴다? 그냥 과거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 넘어가면 되겠죠.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의 모양은 will have pp입니다. 단어가 세 개죠? 그럼 뜻도 세 개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을 하고 현재 그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 그 일이 딱 끝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을 시작을 했고 결혼 생활을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미래 언제가 되면 다음 달이 되면 30주년 기념이 됩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will have pp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레포트 숙제인데 숙제를 뭐 하고 있어? 조금 전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제 이번 주 말이 되면 그때 숙제가 끝날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잘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by나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란 뜻입니다. 내가 졸업할 때쯤 영어를 몇 번 몇 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쓰는 말이고 두 번째는 if예요. 만약에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20번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호주를 한 번 더 가면 네 번 정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단어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옛날에, 과거, 결혼, 현재도,
과거, 아니 현재도 결혼 생활 조금 있다가 30주년이 될 겁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will have pp고요. 여기도 will have pp니까 말 그대로 숙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뭐 하기 전에 다음 주 말이 되기 전에 끝낼 것이다. 그때 쓰는 표현이 will have pp입니다. 네, 우리나라 표현은 되게 애매하니까 그 뜻을 잘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을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돼요. 완료진행형인데요. 완료진행형의 모양은 have been ing입니다. 예, 네, 됐어요? 이것도 단어가 세 개죠? 그럼 또 세 개겠죠? 자, 봐. 어떤 동작이 계속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쓰면 됩니다. 즉, I am waiting 하면 나는 지금 기다리는 동작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뭐를 붙일 거냐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붙일 거예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어? for나 since가 있는데 그럼 기간을 나타내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쓰냐 하면 have pp를 씁니다. 현재 완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have been ing가 됩니다. 그러면 have been ing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동작, 계속, 기간을 갖고 있는 표현이 have been in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형하고 비교하면 제일 편한데 I am waiting now. 나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은 기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몇 분 동안 기다렸는지. 근데 몇 달 동안 기다렸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는 have pp를 포함을 해가지고 나타내면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의 1번 문장은 I have been waiting for the movie for months. 네, 오랫동안 이 영화를 기다려왔다. You have been running, haven't you? 너 여태까지 달리고 있었지? You are all sweaty. 뭐다? 땀이 흠뻑 젖었구나. 뭐 등등이 되겠죠. 과거 완료 진행형은 똑같아요. 모양은 had been ing고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시작되어 과거의 특정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는 일. 결국 여기를 지금이라고 본다면 과거 있고 과거라면 이쯤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had been ing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어떤 과거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자, I had been driving for hours when I stopped for rest. 뭔 말입니까? 휴식을 취하려고 잠깐 멈췄을 때 네, 두 시간 동안 운전 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시간 운전 중이라는 얘기는 이 표현에 해당되고 맞습니까? 다음에 휴식했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네. 그러므로 이제 과거보다 더 옛날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예, had been ing입니다. 4번 She had been sleeping for 12 hours when she doorbell rang. 12시간 동안 자고 있었는데 뭐 할 때? 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뭐하고 비슷한 것 같냐면 네, 이런 거랑 많이 비슷하죠. 과거 진행형도 뭐였고 먼저 발생했던 일이었고 과거 진행형도 먼저 발생했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와서 과거가 이렇게 네, 끼어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미래 완료 진행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 완료 진행형은 모양이 will have been ing가 되면서 미래 특정 시점의 시작에서 미래 특정 시점에도 아 이거 뭐 자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미래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이쯤 시작에서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을 will have been ing라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n 5 minutes 시간 앞에 in이 붙으면 이때 in은 뭐뭐 후이란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 후에 I will have been working for over an hour 1시간 넘게 달리게 되는 거다. 옛날부터 달리고 있었고 지금도 달리고 있고 조금 있다가 뭐 하면 5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1시간 넘게 달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by midnight 12시쯤에 I will have been doing homework for 5 hours 5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는 표현이 바로 will have been ing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답 뭡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 토크트가 되고요. 헤드를 빼서 과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랑 헤드 PP랑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과거 완료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현재 완료와 같이 짝을 지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 예, 애프터라는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애프터를 쓰지 않아도 문장을 읽어보면 대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잘 쓰지 않습니다. 꼭 써도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2번 뭐라 그랬어? 네,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 PP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중간에 끼어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행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이 3번 뭐라 했어? 네, 앞에 for라는 단어가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기간을 나타내므로 have pp를 써서 나타내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4번은? 네, next라는 단어를 보고 그러면 좋겠죠. 옛날도 일을 했고 지금도 일을 했고 미래 즉 내년이 되면 30년 된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will have been ing가 될 것 같습니다. 예준아, 기본에 1번 맞아 틀려? 네, 레스트란 말 때문에 과거를 쓰면 좋겠죠. 그럼 over the last 8 months니까 지난 8개월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I have been learning 이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라 그랬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 투가 끝나면 다섯 나라를 다니게 되는 것이다. 즉 옛날도 다니고 지금도 다니고 미래가 언제가 되면 끝날 때쯤에 되면 그때는 다섯 나라를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will have pp가 맞는 것 같이 보이죠. 3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적었던 여기를 보시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ll have pp와 잘 어울리는 말은 by하고 by the time하고 if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by the time 뭐 할 때쯤 되면 그곳에 도착할 때쯤 되면 콤마 graduation ceremony 즉 졸업식이 끝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써야겠죠. 그래서 미래 완료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맞습니까? 넥스트라 말 때 무조건 틀린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by the time 하고 by 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이 will have pp입니다. 즉 예전에 살고 있었고 마닐라에
지금도 살고 있고 마닐라에 뭐가 되면 다음 내년 3월이 되면 5년이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will have B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진행형을 이용해서 바꿔주세요. It started to rain 3 days ago. 뭐 눈으로 바꿔볼까요? 지금 눈 오는데. 3일 전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밖에 놀고 싶은데. 네. 3일 동안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말을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 예준아. It has been snowing for 3 days. 네, 2번으로 갈게요. I was looking for the actor for 2 hours. 그 배우가 없어져서 2시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I have been waiting for burst for 50 minutes. 50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10분만 더 기다리면 1시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네, 여기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말과 같은 시대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녀가 그 시를 또 읽는다면 그것을 100번 읽는 것이 됩니다. 자, if의 동그라미에서 will have pp랑 어울리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케빈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주셨던 재킷을 입었다. 과거보다 더 과거죠? 그러면 head pp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3번 에나는 파리로 떠나기 전 2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오던 중이었다.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한 진행형 형태이므로 had been ing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해봅시다. 1번 답은 2번 답은 3번 답은